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누구나 이렇게 가는 길이 있구나 느껴지고요. 또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온 조문객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고인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고인의 인생,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향력,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보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님이 저를 교회로 맨 처음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결혼하고 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중학교 교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계속 출근을 하고 일요일이면은 제가 좀 늦잠도 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 일찍 일어나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가 결혼식 때 입은 한복을 그냥 열심히 다리세요. 깨끗하게 딱 다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자. 그것을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 저는 정말 싫었어요. 조금 더 자고 싶었고 정말 교회란 곳을 안 가고 싶었는데 그 전까지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그 어머님의 그 지혜로운 그 헌신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 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속으로는 불평을 하면서 옷을 입고 교회를 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끊었죠. 그러다가 우리 둘째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며느리한테 일을 안 시킨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혼자 다 하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조금 이제 거들 따름이고 많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래 앉아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편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간 예배 드릴 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며느리 앉아 있으라고 일안 시킨 거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 그의 흔적만이 남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면서 내가 살아온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과제요, 사명인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0장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은 이사야 선지사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약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은 예언인데요.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0장 이 부분에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돌아오지도 않았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건 그 당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2700년 후에 약 3000년 후에 그 성경을 보는데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성경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 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뭘? 넌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아니면 이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반응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복되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어릴 때 가족을 잃어버려서 혼자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가족이 만나는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쨍합니까? 그죠?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족을 떠나서 생명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생명들이 자기의 이 생명의 뿌리를 만나는, 생명의 근본을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그 장면은 너무나 정말 감동적이고 울컥하고 참 복되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조회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축복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은 1절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맨 앞에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까? 멸망했죠. 잡혀갔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잖아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온 이 여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완전히 그냥 탁 편안하게 이렇게 흩어져 버릴, 예, 풀어져 버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고된 일상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면서 언제 내 손에서 이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 고된 현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안식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하는지, 야,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다 끌려갔더니 다단계고요. 그렇게 해서 평생 번 돈 다 버려버리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좀 어떻게 편하게 살아볼 수 없을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잃지 말라. 무기력해지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일터가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을 보니까 예, 천국에서는 안식을 누리더라고요. 예,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수고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고 내 몸에 맞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그 또한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된 일과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상에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처음에 우주 만물이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흑암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빛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이 어둠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고요. 빛은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빛 생각하면 어둠이 생각, 어둠 하면 빛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빛에 대해서 참 고맙다, 아우 너무 이렇게 환하다, 좋다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주 몇 년 전에 이제 강북에 살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전력 공사 전기 한전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동네가, 우리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동네가 다 완전히 한꺼번에 전기가 끊겨버려가지고 거의 몇 시간 된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여기 나가도 깜깜하고 저기 나가도 전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칠흑같이 어둠을 몇 시간을 경험할 때요.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탁 키면 조명에 의해서 다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을 때 초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초를 이렇게 쌓아놓고 삽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빛만 비춰지기를 기다리면서 지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깜깜하고 절망적이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빛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존재이고, 이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하에 지을 때, 자, 지하에 내려오면 깜깜하고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환하게 조명을 굉장히 환하게 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이 빛되심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태양은 빛을 발할 수 있죠. 빛을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은 발광체죠. 근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손으로도 빛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예, 하나님 계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를 도울 자가 어디 있는가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불렀더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아니할 수 없는 게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주변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게 되었죠.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쉽고요.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마디 그냥 탁 핵심적으로 한마디에서 두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핵심적으로 한마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 비틀어버릴까를 나도 모르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예, 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반대로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쉽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포들은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한반도에 있다가 100년 전에 만주로 갔습니다. 100년 전에 만주로 가서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했는데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역사가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문헌을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종교의 역사, 만주, 이주의 역사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만주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을 했습니다. 그냥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어렵고 급변한 국제 정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고 중국과 이 강대국의 그 혈전 속에서 그 만주로 간 우리 한반도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했고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누가 있고 그 성도 이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했습니다. 그 시대, 그 조선반도만 해도 신앙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만주에서는 그렇게 흥황한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그 주역이 우리 중국 동포였던 것입니다. 우리 동포를 통하여서 중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는데 우리 개인의 이유라기보다는 주변 국제 정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신앙하는 것을 조금 그만두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로 편안하게 신앙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돈을 쫓아서 왔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한국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서 맨 앞에 보면 어둠이 빛을 덮을 것이며 이것은 어둠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만연하다는 거죠. 이 어둠은 이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어둠이고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저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늘 환합니다. 빛 대신 광명으로 하나님 광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무슨 연극을 보시잖아요. 연극을 보면 주위가 다 깜깜한데 주인공이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명이 쫙 비칠 때 그 한 사람의 빛이 비춰지죠. 그보다 더 큰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빛을 발하라. 어둠에서 끔끔한 어둠에서 숨어가지고 얼굴 완전히 구겨가지고 어둠의 일에 속한 자라 평생 어둠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택하셨어요. 조명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 빛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이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드러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이제 저기 어떤 부자 동네에 가서 이렇게 길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되게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해서 다니는데요. 얼굴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얼굴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탐욕, 끝이 없는 탐욕. 부자들이 더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가득할 때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긴장하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막 눈빛에 맞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느 한 사람의 모두 용납하지 않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아주 전두태세로 살아가는 그 얼굴이 딱딱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굳어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얼굴 기억나십니까? 환해요. 얼굴이 부드러워요.
예, 뭐 그렇게 막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편해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환한 얼굴이 있습니다. 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저기서 멀리서 오면은요 뒤에 막 빛이 나요. 막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아까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 그 사람 어디 있든지 빛이 나고 환하고 뭔가 남다른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칙칙하다고 느끼겠어요? 환하다고 느끼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신 있으셔야지. 자,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칙칙하게 다니는 거는 대단한 실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은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은 되게 빨라요. 그리고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녀인데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빛을 내가 감추고 어두칙칙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도 얼만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나눌 때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는지 광채가 나는지 빛된 자녀답게 보이는지 서로 한번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빛을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에게 레이저가 있어서 내가 탁 가는 데마다 레이저가 막 촉촉촉촉 나와서 막 진짜 빛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발사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죠?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그게 어두칙칙합니까? 환합니까? 환하죠. 그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빛을 바라는 인생이에요. 빛을 바라는 것은 내가 빛을 만들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막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을 딱 대면 이 조명이 이렇게 해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죠. 이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을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빛을 반사하는 역할은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소. 야, 너를 보니까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을 바라는 예, 인생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은 삶의 흔적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예, 계산할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빛을 바라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예, 증거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참 너무나 신기한 재주로 너무나 특별한 능력으로 빛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꽁꽁 싸매고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난 그거는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빛을 감추는 능력. 자, 우리는 빛을 풀어놓고 있는 대로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리봉에 살 때는 주변에 우리 동포들이 되게 많아서 뭐 너나 나나 같이 우리가 동포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 이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딜 가면은 내가 동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창피한가 봐요. 동포인 거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칙칙하게 눈도 찡그리고 맨날 그냥 그 어둠으로 머리가 가득하고 그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이 마음이 가득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대하고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내가 어딜 가나 이 주님의 빛을 바라는 예 막 후광이 비치는 이런 존재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후줄근한 예 그리고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 대접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빛을 바라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빛을 바라죠. 자,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얼마나 광명한 존재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후광을 입은 주님의 위대한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는 특별한 존재요. 나는 빛의 자녀란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죠.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빛을 알리는데 내가 빛의 자녀이라는 것을 첫 번째 인식하고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하면요. 자, 이곳으로 오게 했을 때 우리의 중국 동포, 한국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동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 때문에, 언론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한국 사회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바라는 생명의 시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간병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 환자한테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다시 갔을 때 그 환자가 그 간병인한테 아, 네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죠 섬기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바라는 인생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면 야 우리 중국 동포 너무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시고 한국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이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중심으로서 중국과 북한을 복음화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야,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